어떤 남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현관문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철 집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뛰어 쫓아갔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누굴 만나러 왔길래 이래요? 아 나는 이 안에 누굴 만나러 왔다고. 그건 누구냐고.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사철 집사가 여보세요 이런 행세로 누굴 만나요? 이 안에는 그런 분 안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그분을 바르게 섬긴다는 건 그 삶이 종교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되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관계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도 선행을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엄청난 수양을 제물로 갖다 바쳐놓고 거창한 제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손을 내밀 때 얼굴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 내 귀를 막아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1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너희들의 그 행위, 그저 예배는 거창하게 웅장하게 대단한 음악에 맞춰서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거창한 예배 형식을 갖춰 드릴지라도 이웃을 돕지 못하고 약자를 살피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코 부정이나 사악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쉬운 물질 문제를 다루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물질을 우상같이 섬기는데 우리가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수 있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겠는데 먼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몰라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조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동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말만 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도 물으면서 이를 갈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고요. 무서운 걸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피해를 봐도 손해가 봐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동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국가적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개인에게 손해가 오면 용납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민성이에요. 나는 동경이라고 하는 세계적 도시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없이 가끔 지체하거나 정체할 때는 있지만 완전히 서지 않고 슬슬슬슬 밀려가다가 또 다시 소통하는 걸 보면서 놀다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같으면 차가 가서 꽉 서버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소통이 잘 될까? 하루는 호텔에서 내려다보는데 거기는 고가도로가 참 많습니다. 입체도로도 많고. 그런데 어떤 데는 고가도로가 2층, 3층으로 된 데도 있어요. 한 번은 호텔에서 내려다보니 얼핏 잡아서 그 고가도로는 한 4층 높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파트들이 빼곡히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아파트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붉은 연수막 걸고 고가도로 철거해라, 부숴라, 없애라, 난리 칠 겁니다. 아니면 소음 때문에 소음 피해 보상해라,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완전 방음 시설해가지고 뚜껑 덮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들처럼 완전히 덮은 도로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무서운 국민성이에요. 덮어놓고 실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장점, 무서운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정신, 연합의 정신, 공동체를 서로 배려하는 이런 정신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회도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뭐 공격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자신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구제에 힘쓸 때 부유해진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물질이 풍부하면 물질도 나눠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관심, 사랑 또는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부해서 나눔의 역사,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면 나도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내 기분도 나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고 성도를 위해 협력하고 나 자신을 양보하고 상대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또 24절에 과도하게 아끼면 저주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주장할 줄 알면 저주받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하게 돼서 넘치도록 우리한테 안겨준대요.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저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할렐루야. 주는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물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 풍족한 믿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 험결 이런 거 찾아내는데 아주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막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해유하고 유도하고 해서 어떻게라도 파내려고 난리를 쳐요. 예수님의 마음은 덮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덮어. 덮어줘야 은혜가 있지 까발리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은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 밑이 구리면 남의 밑도 구린 줄 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무슨 자기가 뭔가 깨림직하고 온전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제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공격을 해요. 어저께는 제 방에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아무개하고 무슨 썸증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바로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너 입 똑바로 늘려라. 그런 헛소리 했다면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보 그냥 무시하고 가라고, 내비두라고. 이야, 못된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 성질상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야, 너 터진 입이라고 맘대로 짓거릴래? 너 열린 눈이라고 아무거나 그냥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딴 소리 할래? 어? 너 확인했냐? 분명히 봤냐? 막 이러려고. 지레짐작으로! 그러는 거야, 지레짐작으로. 뭔가 목사님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내비두는 거 아니냐고.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목사가 덮어준다고 시비 걸더라니까. 왜 목사님이 덮어주네? 아이고, 가짜는 게. 저도 쫓겨났으면 벌써 쫓겨났어. 뭘 잘난다고 또 남을 그렇게 공격하는지.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통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우애, 그런 오류에 범할까 봐 그걸 경계로 삼고 조심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그 여자는 성경을 평생 안 보는 여자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성경을 똑바로 봤다면 함부로 그래 안 할 텐데.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1부 예배 때는 좀 깊은 얘기를 했고 2부 예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어서.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낙가하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 까는데 뭐, 그럼 뭐. 아, 지가 나 까고 다니는 거나 내가 저 까는 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 걸 여보, 내가 꿀꺽꿀꺽 참았수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 다 용납하고.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너희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할렐루야. 내가 썸씽 있는 목사 같으면 여기서 이 소리 하겠어요? 꿀려가지고 미투에 걸릴 텐데. 여러분, 재물이란 현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의지하거나 절대적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화된다든지 돈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귀하지만 이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래도 돈이라고 이름 붙였나 봐. 돌고 돈다 그래가지고. 돈은 쓰지 않으면 돈이 아니에요. 벌어서 또 쓰고 또 벌고 이래 회전이 돼야 돼. 나라도 경제가 순환이 안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킨다 난리치잖아요. 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주신 돈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경제 순환의 원리입니다. 순환의 원리. 28절에 보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는데요. 어떻게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귀히는 여기지만 돈을 사랑할 존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남편이나 사랑하고 아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 좀 사랑해 줘요. 잠언 28장 25절에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안전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7월 달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뜨거워가는 열기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있으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뜨거움, 가슴이 뜨겁고 가정이 뜨겁고 삶의 현장이 뜨겁고 이럴 때 이 정열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럴 때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슴을 열고 문을 열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되면 가슴을 열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도 여자들이 막 젖가슴을 열고 다닐라. 지난번에 뭘 또 뭐 차별했다고 서울 복판에서 여자들이 그냥 뭐 우리도 남자처럼 우통복했다고 그래. 그걸 또 경찰들이 뭐 포대기 갖다 가리더라고. 왜 가려? 내비두지 그냥. 그러잖아. 잘났다고 그냥 다 벗고 다니는데 내비두지. 우리 남자들 눈욕이라도 하게.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그런 가슴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용존한 마음. 용존한 마음. 고집불통 같더니 못된 마음. 이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열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영원한 내세에 복을 받을 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넓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헬스장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가슴이 넓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모두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복받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람도 따라간다잖아요. 사람도 얻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도 있고 그리고 뭐 좋지는 않지만 밤낮을 막을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저 두 발 자전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분들은 11호 자가용이라도 있어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고 우리가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병원 입원하지 않게 하셨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셨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심하게 다치면 또 안 되니까 발목 뼈었으면 좋겠어. 발목 발목 뼈드릴게요. 뭐 축복을 빌어도 아멘도 안 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아, 강단에서 복을 빌면 아멘을 해야지요. 아멘을 해야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주 아멘 대장이었어요. 요새는 조금 시들었습니다만은 키가 좀 꺾였는지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니까 11주가 점점 올라가더라고. 이야, 그래서 이 아멘이 복이 있다는 게 내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렇게 아멘을 잘했어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서 완전 망했다가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10만 원 11조, 20만 원 11조, 40만 원 11조, 50만 원 하더니 100만 원 올라가더니 지금은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에 목사님 뭐 200만 원 가지고 뭐 그래요?
자기는 50만 원밖에 못 내면서 무슨 말이 많아. 근데 아멘 잘하니까 수지 맞더라고. 요새 뭐 불경기니 불황이니 떠들어대도 그 집은 그냥 사세를 계속 확장하고 계속 잘 되는 거야. 계속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멘이 풍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소강성 목사님 보니까 참 아멘을 세게 하더라고. 나 좀 배워보려도 쉽지 않더라고. 그냥 아멘 아멘 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더만 보니까 목사도 아멘 잘해야 되겠더라고. 목사도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는 목사는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그냥 들어갈 게 없는 거야. 들어갈 게. 그런데 은혜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도 입을 쩍쩍 벌려요. 아멘 아멘.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사람 축복 받는 사람들은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는 인간들은 아멘을 안 해. 확 다물고 그냥 뭐.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면 목사님 진도 나가세요. 왜 자꾸 아멘을 시켜요? 이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고 고백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아멘 잘합시다. 성경 구약에 보면 아멘 잘하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도 뭐 매번 아니 예배 동안에 황소를 몇 마리씩 어떻게 드리겠어. 솔직히 돈도 없으면서 황소 아무리 안 가도 요새 뭐 한 5,600만 원 갈라나 모르겠네. 아니 한 번 아멘 하는데 5,600만 원씩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아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까지가 공짜인데. 아이고 수백 번이나 박았네 그냥 황소만 생긴다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살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도 살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는 나이가 어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작은 자예요. 교회 다니지만 물질이 없어 가난해 힘들어하는 사람 작은 자예요. 교회 다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환경이 나쁘고 힘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작은 자예요. 이런 작은 자들을 돕는다면 이건 내게 한 것이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 왼편에 사람들 양과 염소를 가르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거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약한 자 작은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심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크면 사망을 낳는데요. 이 죄는 초전 박살 내야지 죄를 그냥 내비두면 이게 자꾸 성장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활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채워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피차 손을 잡고 행복을 사수하려고 해도 수포로 돌아간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의와 진리를 위해 핍박과 손해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대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데 18절에 악인의 종말은 허무하다고 그랬고 19절에 사망에 이르게 되며 20절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21절에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18절에 받을 상이 확실하며 19절에 생명에 이르게 됐고 20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21절에 그 자손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자식들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을 대물림하라. 지금 제목은 나와 있어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그리고 태신자 작전 카드를 오늘 끼웠다가 다 뺐어요. 전사님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도 안 나왔고 그리고 메시지 포인트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도로 뺐습니다. 다음 주에 다 끼워드릴 거예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가져라. 태신자 뱃속에 아기가 있어야 열 달 후에 나오지. 아기도 안 가졌는데 무슨 아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태신자 갖기 운동 집안부터 태신자가 얼마나 많아. 남편 이름도 있을 것 같고 아들 이름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안 믿는 인간들이 집에 그냥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이름을 적어서 태신자를 품어야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품어야. 그래도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슬로건 가지고 태신자 카드를 다 끼워주면 다 적어내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 불신자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로댕카페 지기를 모집받는다 뭐 이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나눔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이 커피 마시고 이분들이 자원봉사해서 세금 내고 그러고 남는 돈 가지고 한 달이면 평균 350만 원 이상씩 지역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돕고 있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나누려면 내가 고달파야 돼요.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야 돼요. 뭐 너무 많으면 필요 없고 너무 많은 필요. 그래서 이런 나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나누는 거 이게 축복을 심는 겁니다. 축복을. 이사야 58장 7절에 보니까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악행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험담하는 말, 아까 제가 언급했죠? 험담. 목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험담을 하고 다녀요. 아,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감언이설로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에 말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고 이웃을 행하는 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일, 그 다음에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매점매석하는 일, 이거 다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문제만 또 위기만 오면 전부가 다 사재기하고 난리 나잖아요. 장사꾼들은 많이 사놨다가 비싼 일에 팔려고 또 사재기하고 개인은 또 집에다가 난리 날까 봐 다 사재기하고 지난번에도 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 라면을 몇 박스 사다가 수양관에 놔야 되나? 피난 가면 거 수양관에서 라면에도 끓여 먹어야지.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재기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그게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적어도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다. 세상의 가정은 잠시 잠깐 몇십 년이지만 우리가 가던 우리를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여기서 원수 맺고 중상문약 비방하고 막 이러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볼래요, 얼굴? 그때 다 드러날 텐데. 그때 내가 그럴지도 몰라. 너 인연. 그때 나한테 욕했지. 그리고 딴 사람한테 없는 말 막 만들어냈지.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거니까. 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선한 행위를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인간사회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뭐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고 윤리 도덕은 까짓거 상관없다고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비판받는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7장 4절에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 눈에 치를 빼라고 하느냐. 이게 다 문제예요. 자기는 상대보다 텀이 많고 결함이 많고 결점이 많고 흠결이 많은 사람이 형제 조그만 티 보고 아,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방아 찢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 나는 그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있고 더 형편없는 존재고,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세를 부리지 않아요. 자세를 부리지 않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읍시다. 잘 심읍시다. 아름다운 거 심읍시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믿거나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라.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돼요. 성도 간에 착한 일 해야 돼요. 성도 간에. 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고약한 짓만 하면서 교회 바깥에 가서 뭘 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보니까 목장 예배 출석이 1208명이었더라고요. 아주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는 1208명이 1300명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목장 예배 가서 이 조그만 소그룹에 가가지고 서로 울리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그냥 얼른 뛰어가고 안 오라고 그러면 왜 나 안 부르냐고 짜증내고 이래가지고 불러달라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전화 딱 봐가지고 목자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애들이 엄마 전화 왔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다 들렸어 벌써.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은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시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이 가진 건 내가 없다, 내게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이 없는 건 내가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기뻐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
주시니요 주님이라. 아버지, 우리는 잘 심든 못 심든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잘 심어야 하고 선한 것을 심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분별 있는 신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그리고 사랑도 물질도 재능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7월 1일 첫 주일 첫 번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후반기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